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늘리고 세부 관여 방안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비용 규모를 파악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 아텔소 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이 최근 역내 미국의 전략을 구체화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관여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역내 미국의 외교와 지원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 시점에 맞춰 국무부 동아태와 남중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과 비용을 평가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정책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 지침과 가장 최근에 국가안보 전략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향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 이행을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정책 목표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의미 있는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증대하고 역내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더 나아가 동아태 지역과 남중부 지역을 담당하는 국무부 부처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5년 단위의 원칙과 연간 목표 달성 계획, 역내 외교적 재원 평가와 함께 지역별 우선순위,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교 인력 등을 상세히 평가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성명에서 이전과 현 정부는 미국 국가안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수십 년간 외교와 원조 양쪽 모두에 과소투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기존의 재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의회 내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앞서 지난달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2023 회기연도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build these partnerships with, you know, Korea, Japan, New Zealand, Australia, Singapore and others, whether that's through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or other mechanisms. To leverage and multiply our investments in the region, particularly in Southeast Asia. 이번 법안에는 베라 의원이 한국과의 역내 경제 협력 증대 방안으로 강조해왔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동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역내 고품질 인프라 프로젝트 증대에 필요한 재원과 정책적 수단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6대가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5일 미국 알래스카주 아이슨 기지 소속 5세대 전투기 F-35의 6대가 한반도에 전개돼 군산 기지에 일시 배치됐다고 발표했으며 군산 미국 공군 기지에 10일간 배치되는 F-35A는 한국 공군 F-35A와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함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에 도착한 미국 공군 전력은 여러 미한 항공기와 함께 한국에서 비행작전을 펼칠 계획이라며 숙달과 일상훈련 비행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양국 공군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번 전개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과 연합 방위태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미 공군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들의 중국 광물 항구 입출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재무부가 불법 활동을 지적했던 일부 선박은 이름을 바꾼 채 이 항구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룽카오항 일대를 보여주는 5일자 마린 트래픽 지도입니다. 여러 선박들 사이에 북한 깃발을 단 선박 8척이 보입니다. 이 중 태원산호와 연풍 3호, 부해호 등 3척은 부두에 정박한 상태고
두루봉호와 철봉산호, 자이저우 1호, 황금평호, 자성 2호 등은 입항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룽커호항은 석탄 등 여러 광물 야적장이 설치된 광물 취급항구로 과거 북한 선박이 석탄 등을 싣고 나른 의혹의 항구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이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 같은 북한 선박 8척의 중국 광물 항구 출현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북한 선박 7척이 룽커호항에 나타나는 등 최근 이 일대에 의심스러운 항적이 꾸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룽커호항에서 포착된 북한 선박 중에는 과거 제재 대상에 올랐던 선박이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한 것들도 있습니다. BOA가 UN의 선박 검색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철봉산호는 지난 2017년 11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던 능나 1호였으며 연풍 3호도 2019년 3월 재무부와 국무부, 해안경비대가 공동 발행한 대북제재주의보에 이름을 올렸던 가림천호였습니다. 두 선박 모두 재무부의 조치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름을 현재의 철봉산호와 연풍 3호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해호는 불법으로 석탄을 선적한 사실이 2020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 의해 지적됐으며 자이저우호는 지난 2021년 3월 중국 닝보 저우산 일대를 항해하면서 북한 선적 선박이란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의 석탄 금수 조치가 취해진 직후 석탄 수출을 일부 줄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9년을 전후해 이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 민간 위성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2019년 한 해 동안 370만 톤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으며 유엔 전문가 패널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 64차례에 걸쳐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항구로 운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빌려간 9억 달러 규모의 차관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10년째 상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핵무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면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빌려간 차관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원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합쳐 1조 1,360억 원, 미화로 약 8억 8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품목별로는 쌀과 옥수수 등 식량 차관이 약 7억 9천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 약 8,500만 달러입니다. 통일부는 차관 연체가 최초로 발생한 2012년 6월 이후 매분기마다 차관 계약서 당사자인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 측 조선무역은행에 상환 독촉 서신을 발송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난달까지 모두 76차례에 걸쳐 서신을 보냈지만 북한은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차관은 지난 2000년대 초중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 명분으로 제공됐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차관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분배 과정에서 한국 측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다면서 당시 한국 정부는 차관 회수보다는 향후 남북 간 협력 사업 유도를 위한 포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당신들이 상환해야 될 게 이거다. 이제 그걸 해서 이제 뭐나 하는 명분이 되고 북한으로부터 뭘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북한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죠. 주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북 차관 문제를 보다 적극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저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덮고 넘어가지 말자. 좀 더 그걸 밝히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한국 국민들 또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 한국 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등 국제적 관행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온 만큼 차관 상환 이행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북한이 상원 이행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사실은 더 북한이 불량 국가라는 성격이 더 강해지고 북한으로서는 쉽게 말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거든요.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남북 간 국제 관례에 따라 합의된 대로 북한이 상원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된 차관이라면서 돈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따라 상원 독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차관 성안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로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김승겸 한국신임 합동참모의장이 적의 도발에 가차없이 응징해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5일 제43대 한국합참의장 취임사를 통해 군인의 본질적 가치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는 침과 대적의 자세로 항상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적이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합참의장으로서 군사 대비태세와 능력을 완비해 승리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북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전시와 평시 연합작전 수행체계의 완전성을 구비하며 국방혁신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임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날 2인 및 전역사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다양한 신형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모래 위에 지어진 건물과 같은 만큼 적의 선의를 기대하지 말고 나의 준비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2035년까지 전체 인구의 약 6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의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인간정주계획 유엔 해비타트는 최근 공개한 2022 세계 도시보고서에서 북한은 2035년까지 전체 인구의 67.6%인 약 1,822만 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해비타트는 이어 북한의 도시 거주 인구 추정치가 매년 증가해 2035년에는 전 세계 도시 거주 인구 평균인 62.5%를 조금 웃돌 것으로 전망했지만 80%를 훨씬 상회하는 미국과 한국 등 선진국의 도시 거주 인구 예상치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도 지난달 개정한 월드 팩트북을 통해 올해 기준 북한의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62.9%라고 밝혔으며 북한의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커지면서 전기 사용과 중등교육, 식수 접근성, 하수 처리율 등에서 큰 도농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